건강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역촌이 마을이 있다는 것을 서울도부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촌이 이장 선거에 우리 기호 1번 손병호 후보가 나왔는데 역촌이가 앞으로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이번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 누가 말해도 역촌이다의 동반자 역촌이 우리의 동반자 기호 1번 손병호 후보 우리 모두 화끈하게 찍어주자. 야! 손병호 그냥 죽였다고 나오면 내가 1번에다 딱 찍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장님의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후보는 손병호 태진아가 역촌리에 왔어요. 역촌리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태진아 노래도 들으시고 태진아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예 전부 다들 지금 느티나무로 모이세요. 태진아가 기호 1번 손병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진짜 보고 왔어요? 이만기인데요. 이만기인데요. 이만기는 지금만 하는 소리죠. 어제 이만기 후보 측에서 노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없을 때 준비되고 선거는 바람이야. 그 맞습니다. 선거는 막판에 한번 바람딱 불잖아. 영원이세요. 그 바람 하나로 끝나는 거야. 영원이세요. 이 밤따라 길어지는 내일 끝나자. 어머니, 역촌리 이장은 누가 해야 돼요? 기호 1번 누구? 손병호! 기호 1번 누구? 손병호! 손병호를 해잖아,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손병호를 해잖아, 다훈아. 어머님이 손병호를 한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은 완전히 보라네. 얼굴이 보란데 몸매는 방실이야. 어머니가 찍는 순간에 투표하는 순간에 한 표로라도 이기는데 누가 이겨야 되느냐? 1번 손병호는 오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우리 하나 봐. 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기호 1번 손병호 후보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손자